뭐 이번에 한번 벌 수는 있겠죠. 하이드로 리튬으로 뭐 3,000원대 사가지고 6만원대 판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확실한 거는 하이드로 리튬으로 6만원대 사서 지금까지 존버 타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비율일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랑 리튬 포스가 또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서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계 기업인 건더 이상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죠? 최근에 동태가 뭐 상당히 많이 주가가 빠진 상황이라서 지금 한 거의 2,500억 원대로 빠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사실 2,500억 원대지 최고점으로 했을 때는 2조가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아, 반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충격에 빠져 있는 주주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쨌거나 보시면은 1월 들어서 신주인수권 행사와 전환청구권 행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블루미홀딩스, 여기는 원래 테라사이언스의 주주였는데 테라사이언스와 그 리튬인사이트 주식을 교환을 할때 여기 있는 전환사채를 갖다 교환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환사채를 다른 쪽으로 싹 팔고 이제 또 나갔다. 여기 신주인수권 주최 행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GP클럽이에요. GP클럽이 여전히 250억 정도의 이렇게 합쳐서 한 500억 정도에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거 두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했다. 근데 행사 가격이 얼마다? 3,300원대죠.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팔아도 두배 이상 차익이 나는 거고 그두배 이상의 차익을 여러분들이 사서 올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리튬 포스에서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 장래매도 전환하고 장래매도 그죠? 팔았을 때는 뭐한만원 이상에서 팔았는데 중간에 보시면 전환가액은 3,300원이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의 뭐 주가 뭐 그다음에 뭐 리튬 이런 건 관심이 없다. 1차적인 거는 주가 차익이다라는 거꼭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리튬 포스가 전환권 행사하고 뭐 팔아먹었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여기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지훈, 전태랑, 백경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이죠. 테라사이언스랑 그 외의 회사들에서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흑기수, 서동혁, 서다성, 그다음에 전명선 씨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분들도 보시면은 취득을 4,575원에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팔아먹은 거 거의 한 18,000원 얼마에다가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좀 꼼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고 의무 발생일이 23년 1월 18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12월 28일이다. 이거 늦게 공시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벌금 그냥 먹고 치웠다. 벌금이 뭐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이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특정 주식에서 이런 식으로 행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리튬 포스 또 보시면은 이렇게 리튬 인사이트와 엘리노 NK가 요거를 갖다가 전환사채권을 이제 인수를 했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리튬 인사이트 최대주주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인수를 했는데 리튬 인사이트에서 최대주주가 신웅숙 씨로 나옵니다. 리튬 인사이트 신웅숙 씨 알고 계시죠? 리튬 파워스에서 지금 최근에 돌아가신 부고를 하셨던 그분의 배우자 되시는 분. 전웅 씨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일 뿐이지 지분율이 6.16%밖에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 펜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엘리노 NK에서 다시 들어오면서 김지수 씨 그리고 권경희 씨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서 아, 하이드로 리튬과 테라사이언스로 넘어갔던 그룹들이 다시금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는구나라는 거. 그리고 뭐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정리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을 보려고 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엘리노 NK는 최근에 이거를 전환사채 인수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장래매도와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블락딜을 했었다. 취득 처분 단가 보시면은 뭐 7,000원대, 5,000원대 지금 주가랑 별 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환사채 받았을 때뿐이고 이거 리튬 시작을 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차익을 많이 받겠죠. 자, 어쨌든 요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휴센텍에서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휴센텍이 갑자기 내부적인 고발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됨을 따라서 급하게 코리아 SE로 넘어갔고 그게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보시면 인물들 여기 있죠. 22년도 1월 13일부터 시작된 세력의 진행 사항인데 요렇게 전태랑 지 요거 아시죠? 요거 그 이화전기랑 뭐 EID 거기서 이제 했었던 2차전지 관련된 자회사 거기 전명선 서기수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었던 것들이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또 한번 이것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만 속고 계신 게 아닙니다. 또 코디로 넘어갔어요. 1월 8일날 갑자기 코디 지분 매각을 위한 최대주주의 이렇게 MOU를 갖다가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매수인이 어디죠? GP클럽이고 뭐 시너지 파트너스 회사한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주당 1,896억 원에 매매 대금이 87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또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뭐 하이드로 리튬처럼 이제 주가 올라갈 거다고 뻥튀기 시키는 게시판 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보시면 코디 주가가 그래서 단기간에 2,665원으로 진행이 되었다. 아까 1,900원에 받은 거 바로 팔아도 30% 이상의 이익이다. 시가총액 843억이고 역시나 뭐볼 필요도 없이 한계 기업이죠. 부채율 보세요. 이거 절대 사산 안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돈 냄새 귀신같이 맡고 또 들어옵니다. 여기 시너지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 12회차의 무기명식 이권부 점 3호 전환 사채를 매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12.47% 이렇게 되는 거고, 계약 기간 보시면은 지금 이미 뭐 행사해도 이상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여기 발행일이 2018년도이기 때문에 전환 비율 100% 해도 전환가액 얼마입니까? 1,238원이다. 이거 바로 전환하면은 거의 두배 차이 바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희망이 절대 필요 없어요. 희망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다 팔아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세력주들에게 움직이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 매도로 수익을 내는 가디언즈 클래스 2기 포지션이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강의료를 다시 실전반을 통해서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이 지식만 얻어가시면 되는 거고, 와, 이런 매매법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이제까지 내가 정말로 잘못된 투자를 했구나라는 거 이번에 한번 깨달아 오셔야 됩니다. 지금 신청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이런 게 있었어라고 어마어마하게 감탄하고 계시고요. 12월 22일부터 진행이 된 요런 매도 매수 거래 내역은 제가 계속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드리고 있죠. 22일부터 실제로 뭐 휴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래일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적 수익 138만 9,500원이다. 물려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려있는 거 하나 없고 단지 계좌 잔고 1,000만 원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3주 동안 14%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선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망가진 계좌 소액으로, 그죠? 레버리지 사용해서,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데이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관리만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이거 무리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매매해서 나오게 된 데이터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주식을 살때 재료를 보잖아요.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재료 필요 없고, 진짜 전체적인 시장의 매크로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이 벌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절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수를 매수매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의 뭐 상당 폐지나 여러 가지 흔들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꼭 아셔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선물이 특성상 물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관리를 하면서 투자 수익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투기성 종목에 들어가서 막 단타를 치는 그런 못된 습관도 고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에 의해서 제가 강의를 돌려드리는 반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반만을 운영을 하실 분들은 계좌 요 1,000만 원 만들어 오시고, 그 다음에 한달 이용료 30만 원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2주 동안이 요 거래 내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로리튬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원래 값어치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건다 필요 없이 세력들은 아름아름 다 모았을 거다. 올라가면서 차익을 그거는 그거대로 다 처리를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주 인수권부 자체나 그다음 전환사채를 행사를 하면서 또두배 이상의 수익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사실상 이게 바닥이다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뭐 올라가기 바라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있었을 거고 여기서도 있었을 건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만큼 떨어졌죠. 이만큼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여기서 산 사람들도 마이너스 한 80%를 보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움직이지만
선물 매도로 수익내는 저거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개입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겠죠. 리튬 포스 역시도 여기 박스권 안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 이 박스권은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여기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 이미 이탈한 상황이고 과거에 있었던 요 구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은 없겠지만 그런 세력들은 무조건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코디. 자,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등락을 냈죠. 분명히 여기서 한번 있었던 이 급등락, 여기에서 이미 재료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재료 만들어 놓고 매집하고 이 구간 동안에 매집했던 거 여기 터트리면서 지금 거래량 엄청나게 올리고 다 팔아먹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이거는 정말 뭐 이제 분부모도 안 당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항상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뒤로 돌려보면은 제가 방금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심했었다. 그리고 이때 물려있던 사람들에게 지금의 가격은 거의 마이너스 80% 이상이다. 그리고 회사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감자 배당락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도 된 상황이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로 절대 아마추어처럼 투자하지 마세요. 뭐 이번에 한번 벌 수는 있겠죠. 하이드로 리튬으로 뭐 3,000원대 사가지고 6만 원대 판 사람 몇 명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확실한 거는 하이드로 리튬으로 6만 원대 사서 지금까지 존버타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비율일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과거에 제가 겪었었던 개인 투자자였을 때의 버릇이고 여러분들도 향후에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한 투자를 진행을 하셔서 피땀 흘려 버신 돈들 안정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